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오늘은 추위가 거의 다 풀린 상태라 상당히 옷차림을 가볍게 하고 왔더니 생각보다 역시 고산이라 많이 손시렵고 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아직 한겨울 속으로 계속 동장군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이렇게 개해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오늘 산행도 좋은 결과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직도 이 계곡의 물은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오늘 산행지는 저 위에 앞에 산 말고 뒤에 산 높은 고지 산 너머를 공략할 겁니다. 이 계곡의 얼음물 속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쫄쫄쫄쫄 많이 들리고 있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 봐야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얼음 두께를 보세요. 자, 들리시는지요? 봄이 오는 소리입니다. 이 두꺼운 얼음을 녹이면서 서서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해서 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야경버섯인 개상버섯을 만났습니다. 아주 더글더글하게 밑둥서부터 쭉 하니 달렸는데 나무의 한 가지는 죽었고 한 가지만 살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이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는 기대를 하면서 상황버섯 산행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또 개상황을 만났습니다. 자, 아이고, 아이고, 미끄러라. 아까 거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있고, 이 위에도 있습니다. 모두 세 개가 되네요. 아직 등층이 새까만 거가 아닌 것을 보니 나온 지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 자, 다음 산행지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나무는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는 아직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새파란 모습이 벌나무들이 아직도 이렇게 시커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면 또 새파란 잎으로 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3일만 있으면은 3월 달로 접어드니 또 많은 모습의 변화를 갖고 있겠죠. 자, 어려도 벌나무 특유의 호랑이 무늬를 갖고 있죠. 이 벌나무는 늘상 알려드렸듯이 간 기능 개선과 간 해독 작용에 좋으므로 정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숙취 해소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벌나무입니다. 하지만 벌나무의 성질은 아주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한 사람은 적당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에 다니면서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또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 추운 겨울날에 콜라를 먹고 얼었습니다, 이게. 어? 야, 깡통 색깔도 아주 새걸로 보여지는 것을 보니 얼마 전이에요. 먹고 남은 거는 얼어서 이거 가방에다가 넣고 가면은 이거 전부 다 녹으면 쏟아질 텐데. 야, 봤으니 그래도 가져가서 버려야 되겠죠. 찌그러뜨리지도 못하겠네요. 속 안에 내용물이 반 이상은
남겨두고 그대로 가서 꽁꽁 얼어서 깡통도 찌그러지지 않고 그냥 담아가야 되겠어요. 아, 요즘 한동안 눈에 쌓여서 그런지 아, 쓰레기를 볼 수가 없어서 욕을 안 했는데, 아, 이 개 호랑말코 같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에이, 짜증나. 아, 이 자락이 좋아서 유심히 살펴보니 저 위에 개상버섯이 반갑다고 손짓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으차. 으차. 자, 보세요. 왼쪽 가지는 살아있고 오른쪽 가지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버섯을 볼 수가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와, 바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어마어마하네요. 바람이. 저 굵은 고목들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하니 빨리 부지런히 하산길로 접어들어야 되겠어요. 아, 이번에는 죽은 지 오래된 개나무에 상황버섯이 높다랗게 달려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상당히 높이 달려 있죠. 아주 쓸만하죠. 감사합니다. 방금 그 죽어 있는 개나무에 상당히 오래전에 죽어서 쓰러진 나무에도 역시 상황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에도 버섯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는 환경과 껍질만 있으면은 이렇게 자라죠. 한번 차서 흔들어 보고 더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으면은 큰 거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아, 버섯 산행을 하면서 제가 가끔, 아니 자주 부르는 노래죠. 무슨 노래냐고요? 상황버섯을 보면서,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사냥초를 보면서 부르는 노래죠. 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 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뭐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상황버섯은 미인인가 봐요. 그 누구나 한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좋습니다. 아주 자락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 자, 한번 보세요. 자락이 얼마나 좋은가. 아, 역시 미인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는 미인처럼 잘생긴 개상황버섯을 만났습니다. 야, 좋습니다. 우, 보세요. 아주 이 위에는 썩어서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건 항상 찾아보라고 그랬죠. 자, 부러진 거 옆에 있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봐도 보이고 있어요. 버섯이 어디냐고요? 자,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보이죠? 몇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눈에는 왼쪽에 두 개 작은 거, 오른쪽에 이끼 끼고 하나 큰 것이 보이고 있죠. 역시 노래를 부를만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죽어서 쓰러져 있는 나무에 아, 세 개만 보인 게 아니네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있죠? 하나. 일단 나무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얼어서 꼼짝도 안 내. 하나, 눈에 보이는 것만입니다, 우선. 자, 보세요. 여기도 두 개, 두 개째. 그리고 여기 세 개, 네 개, 그리고 여기 다섯 개죠. 일단 세 개에서 두 개를 더 찾았으니 다섯 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오유, 이거 뭐 이건 아주 주체를 못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까지. 자, 보이시죠? 대단합니다. 아하. 아, 그리고 이쪽에도 밑을 보니까는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애기들로 쭉 자라게 내비둬야 되겠어요. 아하, 기분 최고입니다. 아, 자, 방금 이곳에서 채취한 개 상황버섯의 모습입니다. 오, 아주 쓸만하죠? 뭐, 이 정도면 뭐, 노래 부른 값 하고도 남죠. 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한번 보고 두 번 보고, 기분 좋아 또 부릅니다. 이제 이 옆에 거를 채취해야 되겠죠. 아이고, 이것도 옆에 또 있습니다. 이거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하, 역시, 우유, 이거 뭐야? 이 밑에 또 있어요. 이거 기분이, 이러니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감사합니다. 자, 방금 이 자리에서 딴 상황버섯의 모습입니다. 야, 이러니 이 맛에 바로 버섯 산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상황버섯 산행을 마치고 하산하고 있습니다. 늘상 같은 버섯을 보아도 새롭고 신비로운 게 아마 이 버섯 산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냥초 산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다음번 산행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